남자가 얼마나 불쌍하니까. 아니 다리를 무릎 꿇잖아. 안 불쌍해? 이 사전 인터뷰 때 가장 하고 싶다고 했던 토론 게임인데요. 토론 잘하지 또 우리가. 숨 참고 토크 다이브입니다. 각자 주어진 주제를 보고 자유롭게 토론한 뒤 개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수 제작진이 선택한 답이 정답이 되고 오케이, 같은 오케이. 선택한 멤버에게 1점씩 지급됩니다. 좋았어. 팀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팀에게 간 없는 토끼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간 없는 토끼는 열심히 좀 해야겠다, 그지? 조금이라도 그런 좀 잘 우겨야 돼. 나 우기는 잘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여튼 원영이 말싸움 잘하니? 저 약간 논리 있게 잘 말하시죠. 아 그래?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래 그게 중요해. 첫 번째 토론 주제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고. 어디가 상체냐? 뭔지 알겠다. 이거는 당연히. 아 무조건 A야. 근데 이거는 A. A지. 아 B지. A지. 진짜? B가 있어요? A지. 아니 A야 A. 머리가. B지. 너무 쉬워. 다리가 있는 데가 상체지 하체지. 야 다리가 아니라 이쪽 위에 두 개는 손이지. 근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저게 다리거든요. 앞다리, 뒷다리 아닙니까? 한 번씩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리즈는? 저는 강아지가 옷을 입을 때 저렇게 머리를 끼우잖아요. 위에 옷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옷 입는 데를 상체, 안 입는 데를 하체 이렇게. 맞아, 맞아. 그치, 옷을 입힐 때 위에가 배가 그리고... 비치고 등이야. 뭐라고요? 뭔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강아지는요 옷을 입힐 때 등과 배가 있어요. 그 등만 입히는 거예요? 배는 없어요. 아 배는 그 쉬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네. 근데 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꼬리랑 엉덩이 부분이 다 잘려요. 맞아. 상체인데 그러면 꼬리가 상체인 거예요. 저게 중요한 포인트네. 이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항문 쪽이 항문이 여러분 항문이 하체입니다. 아니 네. 항문은요. 그러니까 항문이 하체야. 항문이 하체에 있어요. 네. 지금 저게 네 지금 저 꼬리를 부분이 제가 강아지를 키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너 A야 B야? 저는 B요. A지. B죠. 자 일단 각자의 생각이니까. 저는 A인 것 같습니다. 유진이도 애견. 왜냐면 개인기 시킬 때 손. 그렇지. 개인기 시킬 때. 맞아.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게 손, 그러니까 즉 팔이라는 얘긴데 그러면 팔이 있는 게 명쾌하다. 상체다. 결론은 A다. 맞아. 만약에 B가 맞다고 생각한 사람 손 하면은 내 다리를 다 이렇게 주는 거야. 저기요. 있잖아요. 강아지는 학습을요. 발을 손이라고 학습을 시키면요. 뒷발, 손 해도 맞아. 줘요. 그렇게 해도 좋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B라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전 B예요. 사람으로 비춰봤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골반 쪽이잖아요. 그럼요. 하체가. 저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이라고 그러니까. 말문을 네. 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사진은 강아지예요. 강아지야. 사람, 쟤는 강아지예요. 그렇지. 그래서 강아지한테는 저 하체가 다 발일 뿐이에요. 그렇지. 손이 없어요. 강아지. 손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손은 없지만. 네. 다리로 걷잖아요. 아까 지금 원영이 얘기 들으니까 그죠?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거 강아지 말고 만약에 말이라고 쳤을 때 그죠? 말한테 앞다리라고 그러지 앞손이라고 안 하잖아. 그럼요. 손이라고 안 하잖아. 얘는 우리는 사람이지만 얘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그렇죠. 강아지의 마음을 우성해야 돼요. 맞아. 그렇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레이드 아직 뭐예요? 기준이죠. 저는 B예요. B. 이서 얘기해봐, 이서. 저는 유진 언니가 A라고 생각해서 A 할래요. 야, 네 생각을 얘기해. 아니. 아니, 이서는 뭐 이렇게. 이서야, 네 생각을 얘기해. 이렇게 따라가. 아, 인간이 진화하기 전에 네 발로 다녔어. 그리고 그러다가 네, 증립하다가 네, 증립본형이 되는 거예요. 원영이 얘기하잖아. 원영이 얘기하잖아. 나도 얘기하잖아. 원영이가 말을 하잖아요. 원영이 그래서 네 생각이 뭐야? 원영이 그래서 네 생각이 그리고 뭐야? 그리고 봐봐요. 본질적으로 상체 하체 한자가 상이 위 하가 아래잖아요. 그래. 강아지는 디폴트 자세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디폴트. 봤을 때 상체가 위 하체가 아래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야, 좌우예요. 그래서 A죠 A. A는 B죠, 좌우예요. B죠. 아, B죠. 야 그럼 원영아. A는 좌우예요. 강아지를 네. 만약에 동물병원에 가서 강아지를 안고 왔는데 저 상체 엑스레이 찍겠습니다. 네. 하면 어디 찍니? 요 위가 찍어? 이 위를 찍지. 그렇지 않겠어? 말 된다. 야 이거 말 된다. 그잖아. 나 다시 A야. 자, A야. 병원에 갔는데
아니, 가보셨어요? 진짜 실제로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멘트를 가지고 무슨 경험이란 게 있어요. 그럼 가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 가서 아, 상체가 많이 좀 안 좋습니다. 한번 저 위를 생각합니까? 자, 이 선배님, 위를 생각하죠. 선배님 그러면 그렇지. 상 어디입니까? 상. 그래. 상? 여기지. 자, 저 그림에서 둘 중에 상이 어디입니까? B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A는 이런 거. 아, 좋다. 봐봐. 원영아 좋아. B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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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B다. 봐봐. 그림을 옆으로 놓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네. 자, 이렇게 해봐. 아니, 이게 더 편안하지, 이렇게 이게 하면.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강아지. 아니, 그렇게 자, 이거 봐봐, 이렇게. 강아지가 봐봐,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봐봐. 강아지가 이렇게 살아요. 아니, 네가, 야, 네가 뭘 알아. 야, 그리고 여기를 자르는 것 같으면 얼마나 불쌍하니, 강아지가. 아니, 아니, 이렇게 잘라 불쌍해? 불쌍해. 불쌍해. 야, 그렇게 원하는 거 그렇게 잘해? 얘기해봐요. 그리고 이제 애견샵에 가면 강아지 바지 좀 사줘. 그럼 바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어요? 바지가! 바지가 이거! 이거 이러, 이렇게 돼, 여기 있는 거 산단 말이야! 이렇게 돼, 여기 있는 거 산단 말이야! 에이야, 에이야, 에이야! 바지 사는 거 이거 사지? 생각해봐, 이거 삽니까? 아니, 석진이 형! 왜? 강아지 옷을 사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맞죠? 맞죠? 저렇게 다 모르고 사는 거 강아지들 옷이 알다 보면 경험이 있어요. 바지가 그렇게 돼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우 씨가 또 우리 저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애견이에요. 근데 이거 지우 씨, 네. 이걸 보세요. 바지를 우리가 어찌 됐든 네. 이렇게 팔지 이렇게는 잘 안 팔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저귀 그렇지 팔아요. 않아요. 기저귀 이렇게 판다고요? 내 발을 이렇게 다 끼우고 위로해서 자크를 야, 올립니다. 아니, 내 발을 이렇게 다 끼우고 위로해서 자크를 야, 올립니다. 아니, 그거는 상체까지 올리고 강아지 신발 사면 어떻게 돼? 내 짜증 내 거지. 그리고 강아지 장갑 두 개에 신발 하나 주세요. 그러지 않지? 근데, 그렇지. 그냥 신발 네 개라고 그러지 않았지? 신발 네 개야. 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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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요한 건 강아지 장갑이라고 못 들어봤잖아. 아니야, 애기 같아. 이거는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는 것이지 발 네 개냐 두 개냐 그러면 상체에도 발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상체에도 발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상체, 그렇죠. 상체에 발이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야, 애기야. 아니, 애기예요. 젖꼭지! 젖꼭지! 아니, 기저귀 젖꼭지가 하체 있을 수 없잖아! 야, 젖꼭지 하체 있잖아! 누나! 죄송해! 누나! 죄송해! 젖꼭지는! 야, 삐다! 젖꼭지는! 야, 삐다! 삐다! 삐야, 삐야! 젖꼭지가! 삐다! 삐야, 삐야! 젖꼭지가! 삐다! 삐야! 아니야! 젖꼭지 하체 있잖아! 자, 자, 우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빨리 다 말고 싶어. 네, 투표 해볼까요? 아 투표 해보죠. 우리가 비자 우리가 비누가 근데 보고 자 하나 하나 둘 셋 A지 둘 셋 A지 A 들었어. 누나 다 A야? A 들었어? 대세 따라 자 지금 잠깐 야 배웠지만 지호만 전 B입니다. 정신 있네. 아, 저희 제작진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발. 자 하나, 둘, 셋. 손. 오. 아 뭐야? 저희도 귀가 하나 있네. 귀가 있어. 귀가 한 분 있어. 우리도 귀가 하나. 자 A가 훨씬 많아서 송지효 씨 빼고 다 득점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주제요. 인간의 본성은. A 성선설, B 선악설. 아, 이것도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무조건 성악설이야. 이거 원래 성무선악설인데. 액션 같잖아. 그럼 중립이야. 저는 성선설. 저는 성선설입니다. 성선설? A. 나도 A. 그러니까 태어날 땐 누구나 그런 그 착해. 선함을 가지고 태어나나. 맞아. 이제 주변 환경과 이건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 아, 근데 아가들 보면 다 천사 같긴 하거든. 저는 아기 때 완전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커가면서 사회가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약간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지금은? 아 지금 좀 악하게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 진짜? 네, 원래는 착했는데. 네 원래 아, 그러긴 하지.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본인에게 바뀌니까. 비춰봤을 때는 성선설이 네. 맞다. 네. 근데 원래 되게 악했는데 착해지는 애들도 있긴 있지. 헷갈리긴 제가 또 말씀드리면 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는 굉장히 악행을 많이 했어요. 지금 선악설, 성선설은 좀 관련이 없는 얘기죠. 결혼 이후에 하악설, 완전히 하선설. 네. 하악설, 하선설.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진짜 하를 보고 완전히 저는 그런 제가 진짜 믿었거든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레이는요? 아, 레이? 네? 어, 레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 배웠어요. 근데 저도 원래 태어났을 땐 다 착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약간 처음에 다 기분이 좀 나빠요. 나쁜데 주변 사람들 행동 보면서 배우고 그렇지. 더 바른 사람이 되니까 맞아. 처음에는 성 악설이다. 맞아, 악설이 악설이야. 성 악설. 그렇지. 저희가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면서 그렇지. 바른 행동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쁜 행동은 배우지,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그러니까 악하는 내재되어 있다는 거. 맞아. 왜냐면 그렇지. 벌레 같은 걸 애들한테 주잖아. 어. 근데 애들은 그 죄의식이 없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얘를 파괴시켜. 네. 그렇지. 어렸을 때 모르고 맞아. 나도 어릴 때 많이 파괴시켰어. 알고 하는 그냥 타고난 본능이 파괴라는 게 있어. 그렇지. 있다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본능이 있어. 아이들 중에는 꽃이나 예를 들면 기타 벌레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물론 사람마다 다 기본적으로 그 어린 애들도 이렇게 두 아이를 돕고 하나에만 돌보면 이 아이는 질투심이 생겨서 그럼. 울고 떼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애초에 질투라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성악설에 가까워. 그래! 아이씨, 너 또 어려웠어! 어려웠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보세요. 어렸을 때 정말 흡수가 빠릅니다. 예. 옆에 하는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가 배워요. 누군가 타인을 때린다? 이런 것을 태어나자마자 안다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과 주변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운다. 예. 그러니까 이래서 성선설이다. 배워가서 그러는 거구나. 맞아, 악을 배운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웃으면서 나옵니까? 아니면 맞아. 찡그리고 나옵니까? 울면서 나오지. 찡그리면서 울면서. 찡그리면서 나오잖아요. 진짜. 나 진짜. 나오지. 아니 우리도 선하게 나왔으면 좋겠지. 좋겠지. 안 그러지 어떻게. 우리도 성선설을 믿고 싶어요. 오, 하지만 성악설이 좀 더 맞다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가봐요 그러면. A와 B죠. B가 성선설. A가 성선설. B가 성악설. 자 하나. 아 이거 반반 나오겠다 진짜. 인간은 아니야, 누구나 모르겠다. 태어날 때 여러분. 제 마지막으로 여기 드립니다. 우린 누구나 예, 선해요. 아, 다 우린 누구나 선합니다. 어? 본능을 위한 행동까지도 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다 우린 나빠. 누구나 선합니다. 찡찡거리면서 나오지. 그럼 찡찡으로 나오지. 다 참고 사는 거야, 알잖아. 자, 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될게요. 네. 하나, 둘, 셋. 다 참고 사는 거야. 하나, 둘, 셋. 다 참고 사는 거야. 악설이에요. 야, 예이. 와, 나만 A야? 참고 사는 거야, 참고. 아, 그래, 다 참고 자, 유재석 씨만 성선설이고요. 그럼 제작진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작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선하게 태어났어요. 듣지 마요. 그대들이여 복받을 지어다. 그대들이여 복받을 지어다. 와우! 그대들이여 복받을 지어다. 그대들이여 복받을 지어다. 와우! 감 없는 토끼. 감 없는 토끼. 와우! 감 없는 토끼. 감 없는 토끼네. 미션이야, 미션이구나. 이게 이럴 수가 없지. 자기가 드는 걸로 다 가야 되는 거야. 맞지? 일부러 다른 거야. 맞지? 맞다. 예, 예, 예. 맞다.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게 있나 보다. 내 얘기에 오. 많이들 영향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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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아니 우리 대표라면 어? 야 저기 넌 왜 그렇게 생각했냐 아니 넌 왜 그렇게 생각했냐 아니 야 여기서 봐 아니 얘기해봐 얘기해봐 너 말고 대표로 얘기해 아니 잠깐 있어 봐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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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낳았다 애 낳았어 아기 애 낳았네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네 아니 야 애가 아니 애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한 달이야? 그럼 천사 같지 아, 그래 아이 어? 결혼하기 싫어 좀 빼고 키워봐 남아코 뺏고 막 울고 그래 봐 아 좋아 좋아 아 이렇게 아, 이번 미션 결과 1등은 A 2등은 A 야 그걸로 이기네 아 우리 팀이야 우리 팀 1등이야 좋아 좋아